친구들 안녕. 뽀미 언니가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바로 짜라라짜잔 옷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정말 예쁜가요? 네. 고마워요 친구들. 이 옷은요 우리나라의 전통 옷인 한복을 뽀미 언니 스타일로 조금 바꿔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옷인 한복은 정말 아름다워요. 한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고리, 치마, 바지. 아주 오래전엔 치마보다 활동하기 편한 바지를 많이 입었고 어떤 중요한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바지 위에 치마를 입었대요. 그럼 저고리를 한번 볼까요? 저고리는 지금 우리가 입는 티셔츠나 블라우스와 많이 달라요. 소매를 보세요. 아래가 둥근 것이 마치 새날개 같죠? 소매 끝에는 끝동이 있어요. 목에 있는 이 깨끗하고 하얀 것은 동정이라고 해요. 그 옆에는 깃이 있어요. 앞에는 한쪽에만 고리를 만들어서 묶는 고름이 있고요. 끝동, 동정, 깃, 고름. 이건 우리가 지금 입는 옷에는 없어요. 이번엔 치마를 볼게요. 치마를 잘 여며서 입고 묶는 치마끈. 치마는 폭이 엄청 넓죠? 주름이 많고 길이도 땅에 끌릴 정도로 길었어요. 그럼 한복을 한번 입어볼까요? 먼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고 저고리를 입기. 우와, 한복이네. 예쁘다. 그런데 남자 한복은 없어요? 남자 한복도 보여줄게. 저고리와 바지. 아하, 저고리는 남녀 할 거 없이 다 입었구나. 맞아. 남자 저고리에도 끝동, 동정, 깃, 고름이 있지? 아, 그러네요. 바지도 지금 우리가 입는 바지와 많이 달라요. 일단 통이 굉장히 넓죠? 입으면 아주 편안했겠어요. 허리에는 허리띠가 있고요. 발목에는 데님이 있어서 발목도 묶어줘요. 어? 이건 밖에 나갈 때 입는 두루마기예요. 그런데 추울 땐 이것만 입고 어떻게 살아요? 추울 땐 솜을 넣는 조끼도 있고 겉옷도 있었어. 더울 때는요? 모시와 같은 얇고 바람이 잘 통하는 천으로 한복을 만들어 입었지? 아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런 한복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꼬마 도깨비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호, 아주 먼 옛날 처음 우리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름은 고조선이었어요. 고조선 때부터 한복을 입었대요. 우와, 그렇게 옛날부터 입었구나. 맞아.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직접 손으로 한복을 만들어서 입었어. 우리 조상님들 솜씨가 대단해요. 맞아. 그때 한복은 지금과는 똑같지 않았을 거야. 내가 지금 입은 한복이 옛날과는 다른 것처럼 때마다 사람들은 조금씩 다르게 필요에 따라서 모양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복을 만들어 입었어. 이게 무슨 소리지? 글쎄요. 어디서 나는 소린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래. 자, 그럼 갑니다. 뾰로롱 뿅뿅. 뾰로롱 뿅뿅. 뾰로롱 뿅뿅. 뿅뿅뿅. 뿅뿅뿅. 어디든지 가보고 무엇이든 해보는 꼬마 도깨비 산이의 신나는 춤은 뾰로롱 뿅뿅. 뾰로롱 뿅뿅뿅. 만들어주세요. 앞집 복순이도 이번에
때문에 새 옷을 만들었대요. 뒷집 꽃님이는 지난번에도 새 옷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 해줬대요. 나는 지금 벌써 몇 년째 이것만 입고 있는데. 엄마, 나도 새해가 됐으니까 새 옷 해주세요. 아휴, 그래. 이번엔 엄마가 꼭 만들어볼게. 진짜요? 야호! 신난다! 새해가 되면 우리 순영이도 7살이 되니까 꼭 새 옷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걸로 만들어줘야겠다. 그래. 진짜 예쁜 색동저고리다. 빨리 입고 가서 자랑해야지. 엄마, 나 예뻐요? 아이고, 우리 딸 진짜 선녀처럼 예쁘네. 엄마, 고맙습니다. 조각천들을 모아서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으니 우리 한복은 참 멋진 옷이야. 색색깔 조각천을 이어붙여서 만든 소매. 이 예쁜 저고리는 색동저고리라고 해요.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엄마들이 직접 바느질을 해서 아이들에게 새 한복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색동저고리는 기쁜 날에 많이 입는 옷으로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오는 다섯 가지 색깔이라고 해요. 이 다섯 가지 색깔을 오방색이라고 불렀는데 색동저고리도 오방색을 써서 많이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듬뿍 담긴 거죠. 우와, 진짜 예쁘다. 나도 엄마한테 새 한복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그럼 우리 집으로 돌아갈까? 네, 좋아요. 뾰로롱 뿅뿅, 집으로! 한복은 지금 우리가 입는 옷들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길이가 길고 넓이도 풍성해서 걸어다닐 때 밟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예쁜 우리나라 전통 옷을 조금 불편해도 자주 입었으면 좋겠어요. 또! 뽀미 언니처럼 편리하게 조금씩 바꿔 입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뽀미 언니는 한복이 참 좋답니다. 그럼 안녕!